자, 참 좋은 계절이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아름다운 계절에 또이 백투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백투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은 우리가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여기저기 쌓여진 독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몸속으로 다 버리면서 우리 몸을 정결하게 비우는 디톡스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게 정결하게 비워진 그릇 속에 이제는 이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만 먹는 건강식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왜 하는 것인지 또 디톡스 프로그램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서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까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정확한 해답을 찾아야 될 1000가지 문제를 뽑아서 하나하나 그 정확한 답을 찾아보는 100세 건강을 위한 천문 천답 코너 중에서 특별히 디톡스 시스템의 활성화와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법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톡스를 하면은 왜이 몸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량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서로 내가 중요하다라고 싸우면서 에너지 있으면 내가 먼저 써야 되겠다. 경쟁을 해요. 그래도 어디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은 어떤 순서대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이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법칙을 이해하면 왜 디톡스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또 오늘부터 디톡스 하시는 분들은 왜 디톡스를 해야 되는지 알고 할 때와 모르고 할 때는 치료 결과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법칙이 우리 몸속에서는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에너지가 1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 중에서 어떤 장기가 제일 먼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장기? 그래도 먹어야 삽니까? 소화기계가 1번이어야 되나요? 먹고 소화시켜서 에너지가 나와야 뭘 하든지 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위장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기 두뇌에서 너 움직여라 라고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 이 순서 중에서 넘버 1은 누가 좀 써야 되겠습니까? 두뇌계여야 될 거예요. 자동차가 저 공장에서 막 출고됐고, 아무리 모든 부속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배터리 시스템 고장나면 시동도 안 걸릴 거예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장은 찍어보면 멀쩡한데, 여기 두뇌계에서 보내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성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 넘버 원은 두뇌계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두뇌 신경계가 건강하게 잘 움직여야 될 거예요. 자, 두뇌계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면서 각 장기별로 너 움직여라 하고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누가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 소화기계가 먼저일 것 같아요? 운동계가 먼저일 것 같아요? 운동계? 소화계? 아, 일단 먹고 소화가 돼야 그 에너지로 장딴지 근육도 움직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연구해보면 운동계가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소화기계가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지금 먹은 게 소화돼야 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먹은 그 음식의 포도당으로 지금 장딴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운동계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아까 점심때 먹었었던 밥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그리고 혈관을 타고 돌다가 근육을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지금 밥을 아무리 많이 먹었을지라도 급하면은 얘는 조금 있다가 소화를 시켜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을 한 사발 잔뜩 먹었다 그랬는데 저 산에서 호랑이가 한 마리 달려온다 그러면은 이 소화기계가 내가 소화시켜야 너도 잔다 내가 먼저다 소화시킨 다음에 너 도망가려면 도망가고 말란 말아라 그러면은 아마도 이 소화가 다 되기 전에 내가 호랑이한테 소화가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지금 먹은 음식은 나중에 소화돼도 되지만 뭐 해야 되겠어요?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는 운동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면은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운동계보다 좀 뒤로 밀려 있는 이 소화기계는 딱 멈춰 있어요. 그리고 운동계 쪽으로 모든 에너지가 다 지원을 갑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아는 운동 생리학자들은 밥을 먹고 보통은 위장에서 2시간 정도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때는 이 소화기계가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을 먹자마자 격렬한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누가 앞선다고요? 운동계가 앞서기 때문에 전부 다 장딴지 쪽으로 다 피는 몰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장은 할 수 없어 순서가 뒤로 처지기 때문에 딱 멈춰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소화되지 못하고 위장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 음식은 결국은 부패되고 썩어서 가스가 자꾸 차오르면서 방구만 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착각을 합니다. 평상시 운동을 안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산을 올라가면은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오늘은 운동을 많이 하니까 소화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산을 오르면서 고구마도 먹고, 뭐 무슨 뭐 초콜릿도 먹고 자꾸 먹으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생각은 운동을 다른 때보다 많이 하니까 소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화가 안 됩니다. 장딴지 쪽으로 다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먹는 그 밥은 소화가 잘 안 돼서 얘가 썩어요. 썩어가지고 계속 가스가 만들어지면서 방구를 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등산할 때 그렇게 방구가 나올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올라가면서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동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나면은 이제 소화기계가 움직여요. 이렇게 우리 몸에는 모든 장기들이 활동을 할 때는 결국은 에너지도 나오지만은
찌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은 이 몸들이 무거워지고 잘 움직이지 않을 텐데 그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해독계는 언제 가동이 될까? 이 모든 장기들이 쓸 것 다 쓰고 마지막에 해독계가 가동이 되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인들은 주로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은요. 예전의 사람들보다도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적게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써요. 뭐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뭐 주식 올라갔나 떨어졌나도 봐야 되지.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각 안 하고 미국 코로나는 어떻게 됐는지도 또 뉴스도 봐야 되지. 머리를 너무 많이 써요. 옛날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현대인들은 두뇌계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먹는 것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적게 먹는 것 같아요. 아, 뭐 한번 뷔페 식당 가면 아랫배 부둥켜 안고 나올 정도로 많이 먹어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소화기계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사용해야 될 전체적인 에너지는 일정량 딱 정해졌는데 현대인들은 특징이 두뇌계를 너무 많이 써.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소화기계를 너무 많이 씁니다. 뭐 밤 10시에도 라면 하나 먹어야지, 간식해야지, 책상 옆에 보면은 쿠키가 이게 항상 놓여 있어요. 뭐 하면서도 자꾸 입으로 들어가. 그래서 소화기계가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에너지 사용 우선순위가 제일 뒤로 쳐져 있는 해독계가 사용될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두뇌계, 운동계, 소화기계 이런 장기들이 활동하면서 발생한 독소가 해독계가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면서 자꾸 축적이 돼요. 그래서 어깨뼈에 있는데 그 독소가 한 50년 정도 축적이 되면은 이게 안 올라가. 웬만하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어깨에 50세 정도 되면은 주로 이병이 온다. 그래서 50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 사람들보다도 식품 첨가물이나 뭐 햄버거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서 50년이 아니야. 40년만 쌓아놔도 이게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젠 50견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40견이라고 부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독계가 사용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내가 활동할 때 발생한 독소들이 차곡차곡 쌓아지다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여기도 독소가 너무 많아서 안 움직이고 저기도 안 움직이고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체적인 에너지는 일정량 딱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는 집을 찾아가서 야, 나 죽으면 너도 죽는다. 우리 좀 같이 살자. 그러니 네가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조금 절약해주고 나한테 에너지 좀 나눠줘라. 그래야 이 독소가 해결되면서 우리 질병 치료되고 같이 치료되면서 같이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많이 쓰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두뇌 집이에요. 두뇌계. 그래서 이 백투에덴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하나는 여기 머리에 너무 많이 담고 있는 근심, 걱정, 스트레스, 죄책감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지 말고 한번 내려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이 세상살이에서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여기 백투에덴 설악산에 온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좀 한가지죠.
그런데 그냥 한가진 정도로 끝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짐들, 영적인 짐을 다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분에게 마음의 짐을 이번에 다 한번 내려놓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뇌계가 현저하게 이제 가벼워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쓰던 에너지가 좀 남아 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병들이 생겼으니까 여기 와서 평생에 처음으로 한번 밥을 안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돈 없어서 밥을 못 먹으면 서럽겠지만 돈 다 밥 먹을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전문적으로 밥을 먹지 않고 소화시키는 데는 하나도 에너지가 사용될 필요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가지각색 영양소들을 다 공급해주는 이 디톡스식을 하면서 디톡스식은요. 다 소화가 된 영양소들로 먹어줍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지방질, 단백질, 그리고 또 탄수화물.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데 밥으로 그 음식을 먹으면은 얘를 포도당 하나 될 때까지 쪼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많은 에너지가, 소화 에너지가 사용이 돼야 돼요. 또 고기라 콩을 먹으면은 이 단, 그 속에 있는 단백질이 아미노산 될 때까지 쪼개져야만 되기 때문에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돼요. 또 지방을 견과류를 먹어주면은 얘가 지방산이나 글리세롤이로 이 쪼개질 때까지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야 되지만 이제 디톡스할 때 먹어주는 그 효소 속에는 탄수화물은 포도당 하나짜리 될 때까지 소화가 이미 된 것이고 또 단백질도 아미노산 하나 될 때까지 이미 소화가 된 것이고 지방은 지방산 하나 될 때까지 다 쪼개진 것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이 3대 영양소를 이렇게도 처리해주고 저렇게도 처리해주는 데 필요한 각종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밥을 하루 3끼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디톡스 며칠째 하셔요? 13일째, 14일째. 괜히 하루 깎으려고 그러네요. 근데 할만해요? 밥을 안 먹고 14일 보내면은 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최소한의 영양소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소가 그대로 먹자마자 흡수가 되는데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에 하루 세 끼 먹던 음식 안 먹으면서 소화기계가 사용되던 에너지를 현저하게 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두뇌계가 쓰다가 남겨준 에너지, 소화기계가 썼는데 남겨준 에너지가 드디어 누구한테 찾아갈 수 있겠어요? 해독계로 지원을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평생 쌓아두었었던 그 독소들을 다 청소해서 버려주는 것이 디톡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독소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피부가 예뻐집니까? 네. 평생 50년 넘게 가지고 살던 그 아토피가 좋아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독소들이 빠져나가면서 혹시 눈 쪽이 좀 침침하거나 뭐가 자꾸 뭐 눈곱이 끼거나 아프다. 어디 아픈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몸속에서 디톡스를 하면은 알아서 이 남아도는 에너지가 해독계를 가동시키면서 눈 속에 있는 이 독소들을 싹 뽑아가지고 버려주고 소화기계 쪽에 뭔가 독소가 많이 쌓여서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위염도 있고 위궤양도 있고 장염도 있다 상관없어요. 알아서 이 해독계가 드디어 거기에 쌓여져 있던 독소들을 딱 뜯어가지고 버려줍니다. 혈관 속에 쌓여있는 독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많이 산화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독소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협심증이 올 수도 있고 심근경색증이 올 수도 있고 고혈압이 올 수도 있고 뇌졸중이 올 수도 있는데
병원 가봤자 10만 킬로미터나 되는 그 혈관을 어떻게 다 수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 디톡스를 하면은 칼을 대지 않는 수술요법과 같은 일들이 속에서 일어나고 자기들이 알아서 여기저기 쌓여져 있었던 독소들을 싹 긁어내면은 심장병이 몇 주면은 깨끗이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너무 많이 봐요. 자, 그래서 디톡스를 하면은 약간 밥을 먹을 때보다는 조금 배가 허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냥 안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그때 드디어 약간 허전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 순간 드디어 소화기계를 움직이던 에너지가 해독계를 움직이도록 사용이 되면서 내 몸속 구석구석 독소들이 지금 청소가 되고 있구나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디톡스를 하는 동안에 놀랍게 치료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도 내 몸속에서 체중이 딱 셋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기 체중은 얼마로 유지되라 하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먹어도 그 체중에서 1kg, 2kg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세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독소가 쌓이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체중이 늘어나는 게 비만인데 그냥 굶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트웰앤 디톡스를 하면은 약간 허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지방질과 함께 축적되어 있던 독소들이 빠져나가면서 놀랍게 요요현상 없이 비만이 해결이 또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0세 시대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100세 이상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맨날 아파서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러면서 100세 150세 살면은 건 지옥이나 다름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세 시대는 밀려오는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몸속에 축적된 독소들을 잘 중간중간 디톡스를 해주면서 청소해주면서 100세가 넘게 살아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